하나, 둘, 셋. 브이무비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영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7살의 경수라는 소년은 어떤 아이였나요? 17살 때 저를 생각해 보면 범실이랑 진짜 그런 순수한 면? 그리고 수줍어하는 그리고 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닮았었던 것 같아요. 순정을 찍었던 그 스태프분들과 감독님들과 진짜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진짜 같이 먹고 자고 해서 많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제가 몰래카메라를 당했어요. 스태프분들한테. 스태프분들이 그만두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거짓말 치지 마세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차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진심으로 눈물이 났었어요. 개덕이랑 저랑 같이. 차에서 내린 다음에 이제 배 타기 전에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거짓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되게 고요하네요, 몰카가. 내가 범실이한테 최고로 몰입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걱정 말아라. 평생 지켜줄게. 이 얘기를 한게 지금 도경수라는 사람과 범실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공통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가장 좋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남자이시군요. 남자다움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아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 진짜 멋있다. 라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잭 블랙 배우 분을 봤어요. 근데 그런 유머보다 진짜 저 사람이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의 연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찾아내 가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일을 하면서 좀 터득하게 된 애티튜드일까요? 어렸을 때부터의 습관이 항상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남에게 밉보이는 거를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 자신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채찍질도 많이 하고. 보통 그런 분들이 약간 좀 완벽주의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근데도 완벽주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우려고. 제가 느끼는 현장은 그래도 항상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너무나도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너무나도 잘 챙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즐겁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본인만의 사소한 비밀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소한 게 있다면 저는 고수랑 미나리를 못 먹어요. 네, 그럼 도경수 씨 많이 답을 아는 문제를 저에게 내주세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나는 첫사랑을 해봤다. 오, 24인데. 딩동댕동. 제가 생각하는 첫사랑은 고3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는 감정이 있고, 그런 걸 가장 폭이 넓게 느꼈었던 시기가 고3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첫사랑의 경험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제가 느낀 첫사랑은 그런 행복함, 풋풋함 그런 것보다는 슬프고 우울한 감정이 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제가 표현을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는 무대보다 촬영장이 더 떨린다. X. 이게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딩동댕동 땡땡땡이에요. 저는 항상 무대도 긴장이 되고, 떨리시는 예, 네, 건가요? 촬영장도 긴장이 돼요. 그두 개의 다른 떨림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떨리는 건 공통적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의 떨림은 어떤 떨림이냐면,
어떤 희열의 떨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짜릿함? 네. 직접 이렇게 관객분들이랑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소통을 할수 있고 그분의 감정을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떨림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연기할 때는 어떤 떨림을 얻는 것 같냐면, 그러니까 다른 배우에게서 느끼는 그런 공통된 감정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연기할 때? 그게 딱 맞닥뜨려지면 그때 진짜 엄청난 희열이 있는 것 같아요. 브이무비 채널 배우를 만나다 시청자 여러분, 일단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는 엑소의 디오 그리고 도경수가 될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2월에 개봉하는 영화 순정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